있고요. 사장님이 아시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? 아저씨. 쟤도 애기씨 마음 알고 있구만요. 어렸을 때 종태랑 하루타리 안에서 자랐고 오빠 맹키로 따라 쓴 게 지금도 허물없이 생각하신다는 거. 하지만 또 인자는 두 사람이 다 성인 아닌 게비오. 애기씨가 무슨 특별한 감정이 있어서 우리 종태를 만나겠어요. 알지만도 세상 사람들이 어디 너네 말 좋게 하던가요. 혹시 애기씨가 오해라도 받으면 누가 된게요? 저 때문이라면 염려 마세요. 어떻게 염려가 안 돼요. 애기씨도 이제 혼담 오갈 나이인데 괜현실이 소문이라도 나보세요. 혼사 그르치는 일 아니겠어요? 이왕지사 말이 나온 김에 지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. 아시다시피 우리 종태 고시 공부하는 놈입니다. 그놈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은 오로지 고시 합격밖에 없은 게요. 지가 지금까지 그놈 하나 바라보면서 사는 거 아시잖아요. 종태,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애기씨가 좀 도와주세요. 제발 종태 다시 만나지 마세요, 애기씨. 언니! 은행에 전화했었어, 같이 가자고. 근데 언니 일찍 퇴근했더라? 무슨 일이 있었어? 왜? 기분 엉망인 것 같은데? 마셔. 야, 술 많이 늘었는데? 공부는 안 하고 술만 마신 거 아니야? 수학여행 가서지? 너 소주 두 잔에 완전 뻗은 게. 두 잔이 아니지. 강제로 한 병 다 퍼먹었어. 내 장난은 좀 심하게 쳤어도 너 그때 비로소 남자가 된 거야. 그 전까진 계집애나 다름없었어. 자, 말해봐. 아까 할 말이 있다고 했잖아. 무슨 얘기야? 여자 얘긴데 나 영선이 사랑해. 우리 두 사람 서로 사랑하고 있어. 네가 어떤 기분일진 짐작하지만 내가 어떤 기분일 것 같은데? 페어플레이가 아닌 건 인정하겠지. 상대가 전쟁터 나가 싸우고 있는 동안 일방적으로 여자를 가르친 거니까. 안 그래? 난 이미 오래전부터 영선이 사랑했어. 어쩌면 너보다 훨씬 더 먼저. 그러면서도 내 앞에선 아닌 척 숨겼단 말이지. 네 마음 알기 때문에 말을 못했던 것뿐이야. 여자 때문에 우리 두 사람 우정 금가는 거 원치 않아. 사랑과 우정 두 가지를 다 차지하겠다. 욕심이 지나친 거 아니야? 지금 내 심정 어떤지 말해볼까? 너무 깨끗해 발자국도 내지 못하고 있는 하얀 눈 위에 누군가가 더러운 발자국을 찍어버린 걸
알아봐야 하는 심정. 그리고 그 누군가가 너라는 사실에 더 배신감 느껴. 네 기분 어떨지 이해하고 남아. 넌 머리 좋은 놈이지? 무슨 뜻이야? 사랑이란 이름으로 영선이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. 이용? 비천한 신분을 숨기고 출세하는 데는 판검사만으론 부족하다 계산한 거 아니겠냐고. 후정도 사랑 앞에선 물거품처럼 허망한 것인지 모릅니다. 다시는 건너오지 못할 강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마주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